우와, 너무 부담스러워. 간단하게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. 나이도 말해야 되나? 약간 진품 명품의 전문가 아닌데 나온 느낌. 만약에 이 두 가지 커피의 가격을 매긴다면 아까 베르베 가격이 나왔습니다. 편하게 계십니다. 얼마 될까요? 1,500원. 근데 이거는 900원. 많이 뽑은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쓴 게 싫어서 6,000원. 아, 너무 갑자기 너무 많은 커피 드시는 것 같아요. 보시겠습니까? 어떤 차이가 느껴지시나요? 확실히 차이가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. 그냥 막 말해도 돼요? 막 말해도 상관없어요. 그냥 한약 맞나요? 오케이, 좋아요. 좋습니다. 그리고 그냥 쓴 아메리카노만 포인트가 다른 게 아닌가? 여러 가지 하나는 완전히 산미와 과일 향, 단맛이 거의 강조된 느낌이고 하나는 앞에 말했던 건 거의 배제되어 있고 커피 특유의 고소한 맛, 쓴맛, 약간의 기분 좋은 탄맛 이런 게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만약에 두 가지 커피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, 더 맛있는 걸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은 둘 중에서 혹시 어떤 거를 선택하시겠습니까? 오른쪽. 오른쪽 거? 네, 저도 오른쪽. 왼쪽. 이쪽. 그걸 선택하시겠어요? 네, 저는 예. 그래요? 좋습니다. 얘가 좀 쓴맛이 덜하고 좀 안 텁텁한 것 같아요. 아, 저도 오른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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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기분 따라서. 기분 따라서? 좀 센 거 먹고 싶은 거고 좀 무난한 거 먹고 싶은 거. 좋습니다. 저는 여기. 두 분, 다행히 두 분 취향이 똑같으시네요. 만약에 이 두 가지 커피의 가격을 매긴다면 얼마 정도면 사서 드실 것 같으신가요? 아까 베르베 가격이 다 나왔습니다. 편하게 계십니다. 3,500원? 이 정도 되면 사서 될 것 같아요. 어, 진짜? 6,000원에서 7,000원 사이. 저도 잘 모르는데 키로당 한... 너 로스터이지? 흥미가 있어야 좋은 커피라고 또 저는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게 한 그냥 4,000원? 5,000원? 이렇게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? 산미 있는 게 한 5,000원 그 조금 이상을 받아도 충분히 마실 만한. 그냥 이게 더 좀 비싼 맛이라서 7,000원? 오, 7,000원. 그거는 한 4,500원? 수법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그건 6,000원에서 7,000원. 4,000원? 4,000원. 4,000원이라서 5,000원에서 4,000원. 내 마음이 있었나? 어때요? 이게 약간 무난한 맛이라서 또 많죠. 4,000 정도 받고 이거는 좀 못 먹어본 특이한 맛이라서 7,800. 오, 오히려 선호는 아니셔도 가격이 더 높이 좀 더 약간 또 레어한 그런 맛이. 아, 저는 이거는 7,000원 정도 먹었는데 만원까지. 근데 이거는 900원. 본인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커피가 파나마 게이샤입니다. 그래서 보통 한 잔에 만 원에서 뭐 2만 원 이렇게 될 수 있는 커피고 그게 한 잔에 만 원 정도 되는 커피고 근데 내가 3,500원이라고요? 아, 그건 상관없습니다. 반대쪽에 있는 커피가 브라질 커피입니다. 가격이 원래 굉장히 싼 커피입니다. 왼쪽이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가장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커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신중하게 어떤 차이가 있으신가요? 물맛 나는 밍밍한 커피 얘는 좀 더 쓴 한약맛. 약간 왼쪽은 약간 대추차 같은 느낌. 오른쪽은 처음에 딱 맡았을 때 약간 두리안 약화된 것 같은 진짜 신맛? 좀 더 맛있어요. 산미 위주의 커피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거는
왼쪽에 있는 게 더 깔끔한 산미라서 얘는 많이 뒷맛이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. 아, 네. 왼쪽은 약간 아까 1세트에서 먹었던 파나마 게이샤 소금이 좀 더 가깝다고, 오른쪽은 약간 어두컴컴하게 좀 가려져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양쪽 다 되게 비슷한 향을 느껴가지고 정말 다른 차이가 있다면 왼쪽이 조금 더 산미가 있다.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. 되게 비슷해서 사실 막 엄청 차이를 잘 느끼진 않아요. 비슷한데 결이 약간 다르다라고 느꼈어요. 똑같은 것 같습니다. 그냥 똑같은 커피를 준 것 같은 느낌이지. 얘가 조금 더 신맛 나는데 저는 둘 같은 분이에요.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신다. 똑같으셨지만 만약에 선택을 한다 하나를. 근데 얘 쓴맛이 많이 안 나니까.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 저도 얘예요. 그쪽이요? 왼쪽. 왼쪽. 아 진짜. 저는 오른쪽이요. 좋습니다. 그러면은 또 가격을 한번 매겨야겠네요. 아까 들었던 가격 정보가 있으니까. 아 그래요? 조금 조정을 하면 근데 두 개 다 한 7,000원에서 8,000원 정도. 아까보다 올라가는데. 네. 우선 아까보다 그러면 등급이 좀 올라가겠네요. 그랬으니까 하면 편하겠죠. 얘가 한 7,500원? 하면 얘가 한 6,000원? 5,500원? 차이로 막 들면 안전하게. 저는 아까랑 똑같이 5,000원에서 7,000원 사이. 네. 저도 아까 게이샤 얘기 들었어요. 충격받아가지고. 만 원? 만 원? 갑자기 만 원이야? 5,000원. 1,500원. 1,500원. 얘는 한 4,000원. 오, 오히려 그게 더 높네요. 그래요? 뭔가 왜? 1번 골랐는데 왜요? 얘는 그냥 뭔가 약간 리터 커피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 1,500원 살 것 같은 맛이고, 얘는 뭔가 맛은 없는데 비쌀 것 같아. 아까 비슷한 가격. 비슷한 가격. 8,000원. 8,000원. 좋습니다. 저는 이거는 한 진짜 만 원까지. 오. 왼쪽은 근데 이거는 돈 내고 가셔야 돼. 3,800원. 세밀한 가격. 약간 진품 명품에 전문가 아닌데 나온 느낌이네. 왼쪽은 한 7,000. 오른쪽은 5,000. 이쪽에 있는 커피가 아까랑 똑같은 파나마 게이샤입니다. 똑같은 파나마. 만 원에서 똑같아서 너무 좋아. 오른쪽에 있는 커피가 에티오피아 워시드입니다. 웃긴 게 재료 가격은 10배 정도 차이가 나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느끼실 수도 있다는 거죠. 네. 와, 속은 기분. 와. 되게 신기한 게 커피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비싼 것만 자꾸 고르셔가지고. 맞아요. 제가요? 진짜 웃겨요. 좋아하시는 분이 자꾸 비싼 것만 고르세요. 네, 비싼 것만 자꾸 고르시고 있습니다. 쓴맛이 덜 하긴 해서. 생각을 나름 하면서 마셨는데도 아까 그 파나마 게이샤인지 몰랐어요. 신기하네. 커피 하셔서 그런지 바로 교육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. 교육을 제대로 받은 거예요.